시간은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제어하고 조작합니다. 비록 시간이라는 일종의 안정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지구 영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설계되었지만 말입니다. 시간에 관한 주파수는 매우 매우 높은 주파수에서 매우 낮은 주파수로 바뀌었고 갑자기 우리는 음력 또는 태양시라고 불리는 것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간, 태양과 달이 더 이상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유연한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부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개조할 수도 있고 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점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에덴 시간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시간은 우리가 영원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땀도 노동도 없이 모두가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함으로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 가르침을 들었듯이 이제 우리는 일곱째 날, 즉 인간이 신성한 본성과 교통하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2000년,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2000년, 예수님 사이에 오늘날까지 2000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 플러스 2000 플러스 2000은 6000년, 6일. 그래서 2000년쯤에 우리는 일곱 번째 날에 들어섰습니다. 일곱째 날은 사실상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갑자기 매우 단순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천국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오르고 내려오르게 되며 우리가 결정한 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가 몇 시간이고 수고하며 보냈던 일들이 아주 아주 단순해질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성한 본성과 연합하면서 근본적인 친밀함을 추구하는 데 투자할 때 모든 것이 그분의 면전에서 충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천국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땀을 흘려도 자기 일을 마치지 못함으로 근심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일이 완료되었고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만 모두 안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왕국 정신입니다. 우리가 비밀로 되어 있는 일을 알게 되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서 나타내고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쏟는 수고와 땀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는 아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천국에서는 시간, 공간 또는 거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여러분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동안에도 많은 천국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것이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8시간에서 10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으나 이 땅에서는 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지 그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지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완전히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되는 하나님의 신비가 저에게 너무 압도적이어서 오, 내가 정말 지구 영역으로 돌아가야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간으로부터 해방이 어떻게 작용되며 모두가 자신의 시간에 대해 주인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십시오. 시간은 아주 작은 차원입니다. 저는 모두가 그것을 적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영의 영역에서 아주 작은 차원입니다. 시간은 천국과 왕국의 모든 단일 영역에 있는 영의 영역에서 작은 차원이며 360개의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60개의 차원 안에는 360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시간 이전에 존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구, 동물, 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지배권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으려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시간을 구속한다는 단어는 ex ego, 라조인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서 권력을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에서 구속받게 되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번역되는 것은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에게 권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분이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활성화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되어진 모든 것 중 시간도 지구 내부에 창조된 차원이고 하나님께서 지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구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